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장과 자기발을 돕는 성공 파트너, 눈꺼풀TV의 눈꺼풀 강사 영표입니다. 저는 현재 기업체, 관공서, 연수원, 대학교, 공공기관 및 각종 단체 등에서 리더십,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대화법, 소통법, 조직문화와 조직활성화, 변화혁신, 인맥관리, 긍정과 행복 등의 주제로 강의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경기도 시흥에서 긍정과 행복 에너지를 끌어내는 힘,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인생 만들기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반응 완전 대박이었던 최고의 강의였죠. 그 강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내 주변에 누가 많아야 돼요? 누가 많아야 돼?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러려면 주변 사람들과 뭐를 좋게 해야 된다고요?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그 속에서 행복의 에너지를 끌어내고 다니면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행복의 조건이다라는 거죠. 따라하지 말아야겠다. 건강, 돈, 일, 가정, 여유, 그리고 배움과 성장, 굉장히 많다고 했을 때, 그리고 주변에 누가 많을 때요? 사람이 많을 때 사람들은 뭐 하다고요? 행복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소확행. 소확행. 뭐 다 아시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 여러분 일상에는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내 행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를 먼저 바꿔라. 나를 먼저 바꿔라. 나를 먼저 바꿔라. 한마디 물어보세요. 네가 먼저 바꿔시다. 행복은요, 누구부터 출발한다고요? 누구부터 출발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직원 공부만 잘하면 행복하대. 우리 직원 남편이 뭐만 잘 걸어오면? 돈만 잘 걸어오면 행복하대. 맞죠? 다 누구를 탓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꾸는 건가 모든 걸 어떻게 달라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몇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누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내가요. 누가 먼저 관심을 줘야 돼요? 내가요. 누가 먼저 웃어줘야 돼요? 내가요. 누가 먼저 칭찬해 줘야 될까요? 내가요. 몇 사람을 찾아보세요.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우리 다 함께. 우리 다 함께. 그러면 그 따뜻한 것들이 부스란히 누구한테요? 나한테. 언제 가는데 없더라는 거죠. 이번에 뭘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긍정적인 행동. 이거를요, 반복하고 반복하면 하나의 정보가 만들어져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요, 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분이 좀 안 좋더라도 누군가를 만나면 어때요? 밝게 웃어줘. 어떤 사람은 내 기분이 좀 안 좋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더 배려해서 다른 사람들 뭐해를 격려해줄 만한 해보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시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는데 아주 수상한데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속으로 생각해요. 아, 이상하다. 우리 새해가 정말 착한데 저런 애가 뭔가 이상하다. 밥을 먹고 있는데요, 꽃을 먹고 있는데 슬쩍 들더래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물어봐요. 며느라가 너 담배 피우니 그랬더니요, 아니 어머니 하고 친절하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제가 옛날에 강의를 갔는데 완전히 여성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혹시 강사님 나이 틀렸다는 얘기 모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들킨 줄 알고. 왜 그러느냐? 제 강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처음